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되지만 여당이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병립형 회기를 우리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5일 오전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뒤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있어 병립형 회기와 준연동제 유지 사이에서 준연동형 유지를 택한 것이다. 준연동형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그렇다고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주도적으로 준연동형으로 선거법을 바꾸었던 민주당이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용혜인 의원 등이 주도하는 새진보연합 그리고 소위 송영길 신당 추진 세력 등 연동형 유지를 주장했던 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일부 유튜버들도 이재명 대표는 원래부터 연동형을 지지했다라면서 잘한 결정이라고 기뻐했다. 연동, 잇따라 움직인다는 뜻이다. 잇따라 움직이려면 무엇과라는 부사어가 존재해야 한다. 혼자서 연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도입 취지는 지역구 투표 결과에 맞춰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자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이미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투표에서 거둔 지지율만큼의 전체 의석수를 확보한 정당에는 비례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이다. 2004년 17대 총선부터 시작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지역구 후보가 얻은 표가 아닌 정당 자체의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었다. 16대 총선까지는 각 정당이 지역구에 공천한 후보들이 얻은 표를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했기 때문에 거주지 선거구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해당 정당에 투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당 자체의 지지율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게 되면서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비례에서만 8명이 당선되는 등 지역구까지 모두 10명이 원내에 진출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지율 5%의 정당이 있다면 전체 300석 중 15석은 가져가야 하지만 지역구 선거가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어 지역 기반이 확실한 양대 정당이 아니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 쉽지 않아 그들이 지역구에서 얻은 표는 실제 의석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게 연동형이다. 이미 지역구에서 비례대표 투표에서 얻은 비율만큼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 비례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제 지지율과 의석수 사이의 괴리를 가능한 한 극복하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이유다. 지지율만큼 대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주장에 반대할 이를 찾기는 어렵다. 문제는 실제 지지율을 확인하기 힘든 급조된 세력이 제도를 이용해 원내 진출을 노리는 퇴행적 모습이다. 연동형을 지지해온 세력은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진보 진영이 하나로 뭉치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 결국 여당 국민의힘을 도와주게 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을 하나로 모으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연동형을 주장하며 총선 직전 만들어진 여러 신당 혹은 연합체는 대체 무엇과의 연동을 주장하는 것인가? 연동에서 간극을 좁힐 실제 지지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새진보연합, 개혁신당, 송영길신당, 조국신당 모두 자신들이 대안이라 강조하지만
얼마 전까지 다른 길을 가다가 총선을 2개월 앞두고 급조된 정당에 무엇을 보고 지지하라는 이야기인가? 대답을 얻기는 힘들다. 내세우는 가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왜 항상 유권자는 선거 전 급조된 정당에 이야기하는 화려한 말의 향연만 보고 표를 줘야 하는가?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례대표 의석 배분 시 연동할 지역구 지지율 근거를 찾기 힘든 정당이 가장 앞서서 연동형을 주장하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실제 지지세가 있는 정치 세력이 승자 독식제인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를 배출하지 못해 의석 확보로는 이어지지 못한 모순을 최대한 극복하자는 취지는 이미 퇴색된 지 오래다.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란하게 외치는 정당은 대부분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겉으로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잇따라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분리돼 치러지길 바라는 모습이다. 겉으로는 연동형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진짜 병립형을 바라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대놓고 청하지 못하지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되도록 지역구 선거에서만 의석을 확보하길 바라다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든다고 하니 이제 최대한 많은 자기 편을 비례 앞순위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비례투표에 앞서 그 정당의 정강정책과 걸어온 길, 후보가 선정된 과정, 실제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등을 살피고 표를 줄 정당을 결정할 권리가 있지만 현실에서 이 권리가 실현되는 것은 꿈같은 일이다. 진보 대연합의 경우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어떤 가치 아래 하나가 된 것인지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단순히 덩치를 키워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심증만 굳어질 뿐이다. 이낙연과 이준석, 그리고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의 금태섭, 류호종, 조성주까지 합친 개혁신당은 한수를 더 뜬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양당의 전입대표 2명, 그리고 공천에 탈락할 것 같으니 탈출한 인물의 정의당에서 진보 정치를 부르짖던 이들까지 오직 국회의석을 위해 한데에 모였다. 이렇게 열심히 해왔으니 그 노력에 맞는 의석을 달라가 아니라 각자 개인적 영달을 위해 이합집산한 뒤 연동형을 수단으로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집단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지난 선거에 존재했던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 기본소득당 정도를 제외하면 과연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정당이란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컫는다. 하지만 지금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는 정당들은 사적 이익 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다르게 해온 이들이 급하게 조직한 집단의 성격이 짙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유권자에게 미래를 선택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 총선은 2개월도 남지 않았다.